이스타항공이 지난 16일 수백억 원의 적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상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16일부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위기 극복 경영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사장은 당사는 항공시장 여건 악화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까지 누적 적자만 수백억 원으로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회사 존립이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한 이스타항공은 태스크포스팀을 중심으로 분야별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